커피는 필수 아이템이야. 조개 저기다가 커피 기계를 집에서 아예 갖고 왔지. 쇼핑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사 먹고기도 귀찮아가지고 저걸 갖고 왔고, 집에 있는 와이프님에게는 크리스마스 날 저거 한 7년 쓴 기계거든. 저거 말고 커피 기계 더 신형을 선물로 줬어. 크리스마스 선물. 빡! 우리 와이프 커피를 잘 안 먹는데. 선물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필요한 거를 우리 와이프에게 딱 빡 하고 거기 있는 거 딱 갖고 와. 사무실에다 딱 하고. 천재.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 대학교들이 발표를 하면 Common Data Set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설명을 먼저 해주고 넘어가 보자. Common Data Set이 뭐냐면, 카먼 데이터 셋이라는 거는 여기 보고 읽을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저 카먼 데이터 셋 칼리보드하고 피터슨이라는 이제 출판사 있지. 하고 US 뉴스하고 세 치서 합쳐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뭐 매년 발표를 하는 대학교들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서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뭐 올리는 건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내가 나온 대학교 코넬이면 코넬의 합격자 수, 남자, 여자, 성 비율, 민족성 비율, 뭐 어차피 데이터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 그래서 쭉 열어보면은 사실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막 그렇게 막 써먹을 거는 없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자 대학들이 심사를 할 때 어떤 카테고리를 고려를 하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얘기해 주려고 그래. 그래서 조금 참고만 해.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이거 아무나 다 뭐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뭐 특별한 정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는 가끔 짬이 날 때는 관심 있는 대학교 들어가서 정보들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하나씩 찾아온 거 비교해서 한번 볼까. 자 요래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해, 여러분. 여기다가 내가 친 것처럼 이렇게 빡 Common Data Set 그리고 대학교 이름 치면 이렇게 그냥 빡 나온다. 이거 눌러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 요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자 코넬 대학교와 퍼블릭 스쿨들 중에 UC 얼바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퍼블릭 학교들의 심사하는 기준이 프라이빗 학교들 중에 탑티어 학교들의 심사하는 기준보다 조금 이게 다르단 말이야. 막 시시콜콜하게 자세한 걸 다 보진 않아. 자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비교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추천서 안 보고 저기는 추천서 보고 여기는 뭐 고려 안 하고 여기는 고려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 카먼 데이터셋부터 한번 쭉 보시면은 이거 뭐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같이 보자. 뭐 학교 주소 뭐 어쩌 찍고 나오고 쭉 나옵니다. 프라이빗이나 퍼블릭이냐 뭐 이런 거 찍어서 나올 거고. 자, 쭉 보면은 뭐 이제 대학원 과정, 이 마스터 있냐, 박사 과정 있냐 이런 거 찍고 이게 막 기본적인 거야. 남자 여자 비율, 풀타임 뭐 교직원 수 뭐 이딴 거 쭉 나와. 쭉 내려가면 합격자 수, 그다음에 뭐 웨이팅 했다가 합격된 학생 수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런 걸로 내가 하나의 스프레드시트에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비디오 만들고 하는 적 있잖아.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C7 섹션 요거를 보라는 거야. 요거를 C7에 보면은 아카데믹하고 non-academic, 우리가 여기서 원 썼은 학생들도 아카데믹하고 non-academic, 다시 말해서 공부와 personality evaluation 인성평가 부분을 나눠서 하는 카테고리들로 이 대학들도 나눈단 말이야.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대학들이 따라서 한 것처럼 돼버렸나? 그건 아니지. 여기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평가표가 거기에 맞춰진 건데 말이 헛나왔다. 됐고 넘어가.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very important 고려는 하기는 해, consider 아니면 아예 고려 안 해. 그 중에서 고려 안 해가 하나밖에 없어. 지원자가 applicant가 얼마나 대학교에 interest를 갖고 있냐 없냐 그거는 고려는 상관 안 한다. 왜냐면 이 정도 끄면 다 interest가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고려한다 또는 뒷담화니 고려한다 꽤 고려한다 이런 거에 속해. 다 category 읽어봐봐. 고등학교의 rigor, 고등학교의 공부 수준이야 얼마나 빡센지, class ranking 있으면 고려한다야, GPA 당연히 고려하지, standardized test score 열라 중요하다라고 체크돼 있어. Application essay 열라 중요해. Recommendation letter 열라 중요해.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나나 academic 한 거는 인터뷰 내용은 이게 alumni 인터뷰잖아. 졸업장에 좀 그러니까 consider 해. 근데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 extracurricular activity 열라 중요해. 탤런트와 ability 무슨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중요해. 자 이거 아카데믹한 재능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essay 원서를 쓸 때 나 공부 잘합니다. 나를 뽑으면 그 전공으로 완전히 내가 전체 우리 1학년 들어온 애 중에서 내가 A 플러스를 받고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는 이런 아카데믹한 탤런트 아니야. 그건 말고 다른
인성적인 면에서의 탤런트 얘기하는 거야. 캐릭터 퍼스널 퀄리티 당연히 주위에 비슷한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퍼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학 안 갔는데 내가 처음 가는 거 당연히 고려해. 그 다음에 위치 스테이트 레지던시 뉴욕 주립대학교가 있거든 코넬 안에 그런 거 고려해. 그 다음에 종교적인 거 고려 안 해. 이거 답을 안 했어 아예. 그 다음에 레이셜하고 에스니컬 백그라운드 인종적인 배경 고려해.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한 양들 고려해. 워크 익스피리언스 있으면은 고려해. 이런 거에 들어간다 정도야. 자 이래서 이 사립학교들은 아카데믹한 건 난 아카데믹한 거에서 꽤 많은 부분들을 큰 시리로 다 한다는 거지.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십니까? 요거 컴퓨터로 보고 계시면 채팅창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내주신 자료하고 다 봤는데 자 이제 다른 학교 하나 UC 학교들 이 퍼블릭 학교들은 그걸 어떻게 생겨먹는 대로 딱 보니까는 UC 중에서도 그냥 웬만한 학교 갖고 왔어. 얼바인 뭐 UC 버클리 UC LA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웬만한 정도의 좋은 학교 중에서 얼바인이 생각이 나서 우리 학생들도 꽤 가걸랑. 그래서 보면은 이제 퍼블릭이다 뭐 코에듀케이셔널이다 뭐 이런 거 다 표현해 됐어. 자 그래서 쭉쭉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자 대 여자의 뭐 비율 뭐 몇 명 뭐 이딴 거 나오는 거고 쭉 내려오면은 C 섹션에서 C7이라고 했지. 거기 뭐 다른 것들도 있어. 이거 열어보시고 구글에 들어가서 그냥 검색하면 되니까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아까랑 똑같아. 아카데믹한 거 나간 아카데믹한 아카데믹한 요 C7 섹션 Evaluation, Admission, Considerate 하는 고려하는 항목들에 대한 페이지 여기를 보면 아카데믹한 거에서 안 보는 게 있어. 클래스 랭킹 안 봐. UC들은 SAT, ACT 안 봤지 2년 전부터. 그러면 뭘 보냐? 고등학교의 수준. 고등학교가 A급이냐 B급이냐 빡센 거 당연히 보지. GPA 당연히 보지. 어떤 과목을 듣고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지. 자 그 다음에 에세이 열라 중요하지 UC는. 그래가지고 세 개만 고려한다. 자, 난 아카데믹한 거에서도 들쭉날쭉해. 근데 고려 안 하는 것들이 여기 눈에 띄니까 보면은 인터뷰 안 해. 여기는 UC는 안 해. 그리고 원서 쓰면은 참고로 딴 학교 얘기지만 버클리는 원서 지원 후에 올 때 있어. 원서 지원 후에도 여기는 안 해. 인터뷰는 액티비티 당연히 중요해. 탤런트 앤 어빌리티 당연히 중요해. 캐릭터 앤 퍼스널 퀄리티 당연히 컨시더 중요해. 퍼스트 제너레이션 고려하고 고려 안 하는 거는 얼럼나이 릴레이션 고려 안 해. 그러니까 레거시 뭐 이딴 거 안 한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지오그래픽 레지던스 그 당연히 캘리포니아 주립 당연히 고려를 해야지. 고려하고 안 하는 거 종교적인 거 고려 안 하고 인종적인 거 고려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이 학교는 volunteer work 고려 많이 하고 work experience 있으면 고려 많이 한다. 약간 다르지 아까랑은. 그런 면들. 그 다음에 고려 안 하는 거는 application에 applicant가 뭐 우리 학교에 열날이 오고 싶다라고 국어를 했냐 안 했냐 잘했냐 안 했냐 그거 고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게 public school들과 private school들과 심사가 조금 더 깊이가 있고 자세한 항목들을 더 들여다보는 게 private 작은 학교. 자 그 다음에 public school 큰 학교들은 이 큰 메인 카테고리들만 고려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게 이런 면을 보면은 일리가 있기는 있어. 말이 되지. 고려 안 하는 것들도 조금 많고 그래서 굵직굵직한 자기네 칼리지의 스타일이 맞는 것만 항목에 넣어서 심사를 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이 common 데이터 세트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common 데이터 세트 한번 뭐 구글에서 학교별 이름 쳐가지고 하잖아? 그러면은 서류가 되게 양도 많고 뭐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되는 거 쭉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되게 심오한 레벨의 칼리지 admission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뭐 들여다보십시오. 한번 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숫자들을 주는데 조금 평범한 숫자가 많기는 많아. 뭐 남자 대 여자의 비율 이런 듯이 50대 50이겠지. 그럼 보면 50대 50이야 거의. 뭐 49대 51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나 관심 있는 부분들을 쭉 볼 수가 있어서 공부하는 기본 자료로는 도움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찾아보시기 바라고 나는 또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이 여기서 컨설팅 일을 하고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툴들을 최대한 여러분들께 오픈하 지금 뭐 다 오픈하면 나는 뭐 먹고 사니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쉐어하고 싶다라는 게 쌤의 생각이다. 학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 비디오도 만나고 끄기 전에 좋아요 눌러줬으면 네가 최고. 사랑해. I love you. 바이바이.